2부 이어가겠습니다. 레몬리스지 김민수 대표 그리고 YG 경제수 최윤수 소장님, 톰과 제리, 제리와 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한숨부터. 저희들 보니까 한숨이 나오시죠. 아니요. 그쵸. 아니요. 한참 격조 있는 방송 하시다가. 예. 저 데리고 얘네들 데리고 뭔 얘기를 할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예. 조금 전에는 보니까 일본도 왔다 가셨었고. 아, 그렇죠. 미국도 가셨었고. 그렇습니다. 유럽도 갔다 오셨는데. 다 돌고. 저희를 딱 보니까 답답하신 거죠. 한숨 나오시겠죠. 예. 밖에서 들으니까 거의 뭐 환상의 그 왔다 갔다 그 하이톤의 보통처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아, 거의. 그런가요? 예, 요즘 예, 아주 잘 예, 명 사회셨습니다. 네. 아니, 나도 할 말 있네. 예. 나도 할 말 있는 게 이제 뭐 개편하고 나서 이제 매일 나오신다고. 어? 네. 여기도 앉았다가 저기도 앉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 보니까 어제 보이 뭐 가만히 보면 홍선의 아나운서나 이승희 아나운서 이렇게 진행하는 날은 네. 입고는 옷이 달라. 그래요? 근데 오늘처럼 우리하고 할 때는 보면은 완전 뭐 빨지도 않았는데 후줄근한 건 대충 입고 오고 어젠 또 뭐라는지 알아요? 앞부분을 잠시 봤는데 저 대신 정권 이경민 팀장하고 같이 하더라고. 예, 예. 그 평소에 그 뭐 경민이 얼마나 외칩니까? 네. 경기 민감, 경기 민감, 그렇죠. 경민아 계산터니 네. 옆에 앉으니까 아니 뭐 톰이 바뀌었다는 둥 더 잘생기고 뭐. 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사람 없으니까 막 바로 그래 나오대. 여기서 또 아, 저는 제가 녹화 방송 가서 봐야 되겠네요, 오랜밤에. 여기서 이제 또 톰 얘기를 거기서 하셨다고요? 아, 브록스장님이 한 방을 날리시는군요. 예. 아, 원래 게스트가 아유. 오시게 되면은 네. 예. 보통 이제 진행자 입장에서 잘 느끼시지 않습니까? 보통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 봐, 저 눈빛과의 우리 양쪽 다 예. 벌써 이 어제 저 홍선의 아나운서나 이승희 아나운서 바라볼 때하고 달라 벌써 이게. 아, 그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사회자님, 진행자님. 네. 그래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현실이 좀 원래 진짜 존경할 때는 존경한다는 얘기 안 붙여요. 그렇지. 아, 그래요? 사모님한테 매일 사랑한다 하세요? 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존경합니다 하는 말만큼 정말 그 이중적이고 빈말 없더만. 그럼 국회의원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거 다 거짓 죄다. 아, 예. 죄다 그런 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존경하는 자. 아이고 씨. 힘든 하루였는데. 위클리 리포트 봐야 되나? 그냥 아, 봅시다 그래도. 네, 예, 봐야죠. 준비한 게 있는데. 정리해야지. 이렇게 바쁘신 분이 또 정리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약간 꼬이는 모드로. 아니 나는 네. 나는 원래 같이 우리는 처음에 밖에서 얘기할 때는 네. 이준호 소장님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톰이 바뀌었다라는 눈소리에 확 마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약간 삐졌다. 아, 확 마신. 네, 이경민 팀장님이 저보다 잘생긴 거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위축되는 거예요. 삐짐 할 만해서 네. 어제까지 보세요. 아, 그냥 멘트 다음에도 그러면 어떡하죠? 자, 네. Weekly Report. 중국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네, 중국 참 그러네요. 아니, 저, 그 5월 수출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 상하이 그렇게 봉쇄하고 한 달 내내 갔는데 암만 중국 지표라지만 말이 돼요. 5월 수출 엄청 좋게 나왔대요. 저는 더 짜증나는 게 오늘 물가지수 발표됐죠? 네. 물가지수 발표하고 지들은 막 올라가대요. 와, 이거 보고 아니 봉쇄한 국가니까 당연히 CPI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 예. 근데 뭐 거기서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명분 삼아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 참 이거 보면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조금 낙폭 줄였어. 코스피도. 중국 조금 간다고. 줄인 게 이거. 오, 예. 또. 아니, 물 안 땄습니다. 물 따고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 그래서 딱 하늘에 봐도, 예, 그냥 시장의 중심은 중국이다. 글로벌. 아, 이런 얘기 하면 돼. 근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제가 저기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펀드 열풍 불었을 때, 잠깐 우리 생각을 좀 그쪽으로 가서, 펀드 열풍 불어가지고 그때 정점을, M 증권사에서 글로벌 펀드 2008년 금융위기 예, 이전에 예, 금융 그 이제 하면서 펀드의 정점을 찍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펀드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펀드 내용이 이제 글로벌 중요한 데 가서 돈을 벌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펀드를 엄청나게 그때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줄 세워가지고 펀드를 팔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저희 증권사도 그거 플랜카드를 내걸었어요. 우리도 그 펀드 팝니다 이래가지고 거기만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팔았는데. 그 다 중국에 들어갔다 박살난 거 아닙니까? 이제 거의 원금 수준 왔대요. 이해하죠.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네. 그 펀드 가지고 왔는데 예, 예. 이제 원금 수준 왔대요.
몇 년입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당대 해결 안 되면 아들 주면 되고. 아들 주면 되고. 그때 당시 가입하셨던 저희 선배들 다 은퇴해가지고. 다 명의는 아들로 되어 있을 텐데요. 모르죠. 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지금 거의 뭐 3그룹으로는 아니네요. 중국 골로, 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운명. 더 심한 운명은 한국과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 나스닥은 나스닥은 선으로 차트를 만드는 게 헤드앤숄더 나오네요. 참 그 저 예. 야, 참 그럼 보실까요? 예, 헤드앤숄더인지. 네, 그래서 그건 아니네. 네, 나스닥 일봉과 코스피 일봉을 비교해봤는데요. 네. 그냥 뭐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뭐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스닥이 최근에 반등했는데 우리 왜 못 가느냐? 그러니까 진폭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진폭.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번 미국 빠질 때 좀 선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스닥 반등할 때 위치상으로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니. 야, 이런 얘기 다 하는 거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거기 다 갔다. 뭐 이유를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얘기들. 증권방송 가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오늘 같은 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장님? 이 여기서 받아쳐야 되는데 제 모 방송을 가니까 그렇게 받아치더라. 전원 방송을 안 해서. 아, 네. 농담이고요. 네. 아, 근데 진짜 이럴 때는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워요. 뭔가 이렇게 뚜렷한 이유가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요 최근의 장세에서는 뚜렷한 것들이 이유가 뭐 굳이 갖다 대려면 갖다 댈 수 있겠습니다. 오늘만큼 뚜렷한 이유가 나오는 하락도 없죠. 밤 사이에 유럽 자빠지고 미국 자빠지고. 22도 세게 나오고 뭐 돌아가는 폼이 그러니까 유가 뭐 진정될 조짐 안 보이고 금리 자꾸 팡팡 뛰고 주식 팔아요? 어? 주식 팔아요? 여태 안 팔았어? 뭘 기다리고 여태 붙들고 계셨어? 아, 이게 보통 시청자 댓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팔아요? 사요? 예, 품위 있는 진행자분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빠진다 캤지? 그랬지. 했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미국도 살리고 한국도 살리려면은 저 제리의 55일선을 없앱시다, 차트에. 저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겁고 너무 눌러. 저 55일선을 없애요, 그냥 차트에서. 근데 이게 팔 기회를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팔 기회를. 네. 살짝 고위에 고개만 들면은 일단 팔 기회입니다, 지금 패턴으로 보면. 이번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올라와서 이때 또 나온 얘기가 보통 야 이제 미국과 함께 우리는 또 저 대장정을 향해서 2700 그다음에 2800 향해서 간다 얘기 막 나오다가 저희 쉬고 월요일 날 저 현충일 끝나고 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 시작에서 그냥 훅 밀어버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안착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러니까 어디가 예. 안착하는 거예요? 여기 검은색 그 55일선. 55일선. 네. 네. 안착했을 때 일단은 또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 뭐 선물 샀다 팔았다 차원을 넘어서. 그건 짤짤이 하는 거고요. 짤짤이고. 네. 거기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몇 가지 사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저 위에 올라갔다. 삼성전자도 무상증자 해보지. 상악한 5일 6일 가게. 8대1로 해야 됩니다. 무상증자 해갖고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8주를 줘야 됩니다. 8주 주면 상한가 8일 나오고 그러면은 한 10주씩 주지. 삼성전자 한 주 갖고 계시면 그러면 노터스 삼성전자가 됩니다. 삼성전자 용납 못할걸요? 삼성전자 노터스가 되겠죠. 아, 뭐 어제 기가 찬 거 중에 또 화물연대 파업했다고 왜 그 병마개 회사가 왜 상한가를 가나? 삼화왕관이 크라운이죠. 삼화 크라운. 아, 그래.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거 상한가 기사를 보니까 그거밖에 없던데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난 대한민국 증시 이유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뭐 기사 검색하면 나오는데 더 웃긴 거는 오늘 화물연대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트럭이 멈췄으니까. 네. 근데 고려시멘트가 막 올라갑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그거를 시멘트 실거갈 트럭이 다 서버렸고 팔리기 트럭이 트럭
예. 트럭이 그래 안 서버렸는데 왜 시멘트 주가가 오르냐고. 그래서 이거 워렌버핏이나 저기 돈나무는 여기 오면 그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딴 거 해야죠. 딴 거 해요? 네. 한국의 성장 주가 해야죠. 시멘트 성장 주가 이런 거 분석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시장이 막 꼬여 있어요. 막 뭔가 꼬여 있고 답답하다 보니까 뭔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저희 매매 조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네. 아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릴게요. 네. 그래도 좀 지난 한 20년 동안 매매 좀 친다. 예. 이 표현이 무슨지 아시죠? 예. 그냥 뭐 좀 쳐서 그냥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손에 꼽는 몇 분이 계십니다. 제 지인 중에서.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그 이제 거의 그거지. 네. 손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 벌써 일하는 순간에 벌써 상대방은 쓰러져 있고 손이 안 보이는 거지. 뭐 유튜브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뭐 주식에 미친 사람들 뭐 이런 게 있대는데 주미사? 그거 아세요? 아니요 그렇다 치고 예. 예. 거기서도 뭐 연락이 왔다는데 됐다고. 네. 왜냐면 경력이 키움 아유 그 모 증권사 거의 대회에서 수상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예. 뭐 그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하는 분들 네, 좀 거래 네. 좀 치는 사람들. 예. 예. 저 둘 다 형님이시니까 그 나이 돼서 그러고 계세요. 근데 예. 두 분한테 다 전화를 해서 이런 예. 힘든 장에 예. 한 분은 이제 방금 이제 또 전화하다가 보니까 한 분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작년에 번 거 반을 다 까먹었다. 작년 번 거를. 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그 버럭 소장님과 똑같은 반응. 뭐? 주식 아직도 안 팔았어? 이런 반응. 왜냐면은 많이 날렸대요. 많이 날리고 지금 여행 중이시래요. 전라도 어디라고 하시던데 뭐 그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마지막 통화에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런 때 좀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 뭐 그분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좀 싼 종목들은 갖고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이럴 때 한번 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거의 한 거의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종목 좀 한번 선정해서.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손해를 봤다라는 것이 결국 갖고 있어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분은 거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게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막 버시던 분이 그 매매 방식을 막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인 거죠. 안 되면 빠른 순절매. 근데 2020년과 2021년에 그 확률이, 벌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짧게 잘라내도, 아, 이거 안 있으면 잘라. 그리고 바로 이제 가서 딴 데서 벌어. 그 수익을 냈는데, 이거 아니까 잘라. 또 들어가 또 잘라. 또 잘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번 거를 까먹었다라는 그런 거고.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그도 해보니 내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난 손 털고 잠깐 바람이나 쐬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거죠? 이분들의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장이 이렇게 힘들어? 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장을 겪으면서도 다 매매해서 그냥 그래도 살아남으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조차도 한 뭐 버는 거 이렇게 까먹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면은 그냥 시장이 그냥 지금의 얘기를 잘 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매매 좀 친 선수들은 막 털고 막 그냥 어디 머리도 식히고 당기고 이게 막 포탄 떨어지고 있을 때 포연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냥 참호 속에 머리 숙이고 네. 꼬꾸라져 있는 게 순데 거래 좀 안 쳐본 사람들은 한 0.6% 0.7% 빠지면은 5-6천억 사고 1% 넘으면 무조건 1조 사고 많이 밀리면 더 많이 사고 그거밖에 없네. 오늘도 1조네. 거래소만 1조 천억이네 깔끔하게. 그렇죠. 또 그분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고수분들 같은 경우 이제 확실히 믿는 데가 있으니까 1조 1000억을 산 거겠지. 내일이든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믿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꿈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일 수도 있죠. 뭐 온통 지금 여기저기서 대세 상승이라는 유튜브 많던데 지금 평생에 한 번 맞는 매수 기회 뭐 이런 거 많던데 어디죠? 네, 너무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서 2020년과 2020 특히 2020년에 들어오셨던 분 제가 작년에 우연찮게 어떤 분하고 커피 한잔 마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어떤 누가 얘기한 주식
저는 자기는 어떤 유튜버를 열심히 본대요. 그 아재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한 거는 며칠 빠졌다가 기다리면 항상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2020년 돈을 좀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조금 기다리면 언제든지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그분 얘기는 기다려도 지금 잘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전 믿고 기다려볼 겁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2022년 오니까 쭉 빠져있고, 야, 그래도 그러면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 정도까지 한 30% 빠졌으면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한번 좀 사서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느낌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오, 지금 이제 한 시간 남았네요. 뭐가? CPI 발표될 때까지. CPI 발표될 때까지? 무슨 뭐 로또 발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세 명 집에서 맥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그 답은 그거 할 거. 0.1, 0.2 조금 더 낮았어. 어, 아니면 더 올라가. 이거 보면서 다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참 사는 게 좀 그렇죠. 예? 8.5, 지난달 8.5보다 좀 낮으면 좋은 겨? 그러니까 낮으면 좋은 줄 알고 들었다 샀는데 또 밀리면 또 그때는 또 뭐라 해야 돼요? 그럼 딱 보면은 8.3이지 않습니까? 8.2로 나왔다. 뭐 이런 분위기. 0.1이 낮았다. 주가 올라갈까요? 그렇다고 9% 지난달 8.5인데 이번 그러면 5월 CPI는 8.6이나 8.7 나왔다고. 네. 시장 예상치보다도 뭐 한 0.23% 포인트 높았다고. 주가가 빠질까요? 네. 그러니까 참 그래 지금 이걸 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들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접해요? 그 0.몇%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뭐 울고 웃고 막 그걸로 가슴 졸여야 되고 막 아싸 내가 캣잭 해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접해졌어? 그럼 반대로 우리 사는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뭔 놈이 CPI인지 무슨 뭐 중국에 뭐 얼마나 마사지를 했는지도 모르는 그거 보고 뭐 헬렐레 그리고 좋아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야? 아까 오근영 부장님하고 하여튼 이런 표정이 안 쓰셨거든요. 오근영 부장님, 저 아까 질문을 네. 요 그 대화면 어떻게 되냐고 오근영 부장님한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은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오히려 제가, 화를 내시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경민 팀장님 옆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은 아유 죄송해라. 이게 아닌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나스닥이 지금 한 거의 열흘째 12,000대에서 지지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훅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 다시 뭐 어떤 지표가 발표됐든 간에 그나마 좀 그러니까 약간 밀어놓고 다시 확 땡기는 거죠. 네.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그래 보이죠. 네. 근데 시장이 누가 나설 요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단기적인 하루하루 움직임이 아니라 묵직한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느 누가 총대 메고 어느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적이라든지 지금 생각보다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규추가 오늘 저녁에 이제 한 시간 뒤로 주목이 되지만 너무 그거에 지금 뭐 얽매인다는 느낌은 좀 좀 그러죠. 좀 그 시기 하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당장 그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데요. 난 빨리 이제 그다음 페이지 저기 수급 네? 수급 동향 외국인 개인 김민수 그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잠깐 보시고요. 요거부터. 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은데요. 고객예탁금이 이제 57조도 깨졌습니다. 고객예탁금이. 네. 오늘 데이터로 보니까 56조 9천억까지 내려갔습니다. 60조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실망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데 네. 반대로 신용은 코스피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코스닥 신형은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지금. 그, 이게, 일단, 뭐, 썩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예탁금 빠지는데 코스닥 신형이 좀 올라온다. 아, 예, 네. 예. 그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버럭 소장님 좋아하시, 이건가요? 네. 수사장. 네. 왜 약속을 안 지키셔? 개인 외국인, 그 다음 김민수 해야지 뭘 기관하고 연기금을 왜 넣어요, 저? 그러려고 그랬는데. 있으나 마나 한가. 네,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매매가. 네.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요즘 뭐 매매하지 않습니까? 매매 좀 치시는 분이잖아. 아니, 저 그냥 여행 가고 싶어요, 솔직히. 여행 갔다가, 예, 인포맥스 때만 돌아와서, 막 수염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 그 자연인처럼 방송하고 싶은 이런 느낌인데요. 요즘 하다 보니까, 네.
윤활유 쪽에 막 미창석유, 막 극동유화 이런 거 매매합니다. 아 이런 건 좀 덜 올랐네 이러면서 하루 거래가 변동성이 있어요? 그 비싸 변동성이 되게 작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래도 하도 이문장이니까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올라가는데 아. 그것도 하루 거래가 얼마 되는 종목인데 그거 가지고 야 그걸 보면서 제가 했다가 저 좀 한 뭐 2, 3% 올랐다고 또 팔고 있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내 오늘 한국경제 진행하면서 공구문 나오길래 얼마나 반갑던지 이슈가 뭐였나 하면은 네. IPO 흥행에서는 참패했으나 가격 상승률은 뛰어난 거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 다음에 또 공구문이더만 그것을 내가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그거 말이죠 그 뭔지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죠 막, 막 이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공구문에 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담 글로벌을 매매를 했어요. 하셨어요? 네. 근데 네. 그것도 아시잖아요. 안 갖고 대목하는 거. 그거는 그래. 그 좋은 주식을 몇 프로 먹고 그냥,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일 당일만 이렇게 매매를 치다 보니까. 치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약간 음봉 나왔지 않습니까? 음봉 나와서 아유 그러면은 살짝 터날 때 보겠다 그러면서 이 거래 안 되는 그 미창석이랑 그것도 이쪽을 보고 있는 바람에 한 저 2시 넘어가니까 이거는 쫙 서 있더라고요. 아, 이건 또. 아, 근데 그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틱돌이에 비해요. 못 본 거죠. 못 본 건데. 근데 이게 IPO 시장이 확 죽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유, 우리 안 되니까 공모 금액 줄이자. 물량도 한 20% 줄이고 경쟁률이 무슨 47-1 막 이랬었어요. 이거,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에서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IPO를 혹시나 제가 보통 보면 예전에 IPO 이제 앞으로도 진행 그러니까 다음 주 보니까 공모의 수요 예측하고 쭉 들어오는 종목도 많더라고요. 네. 17일 날은 보니까 보만 퓨얼셀 이게 상장이 되는데 이건 경쟁률 높습니다. 네. 이런 건 매매 그냥 잠깐 치고 나와 또 치네요. 잠깐 하고 나오신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심 없는데 대비한 것들. 그러면 의외로 딱 보셔가지고 예전에 보통 보면은 저희가 카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왜 공모는 항상 이만큼이야라고 했던 거 그런 밸류 말고 이 정도 밸류로 상장해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는 거는 치세요. 그렇지. 예, 치셔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행자분들 느끼시겠지만 뭐 카카오 때도 그렇고 다들 그러셨잖아요. 공모가 보고 혀를 차셨잖아. 그렇죠. 예. 그러셨잖아 다들. 그러면서 바로 그날 던져야 돼. 하루라도 더 개겨보고 던져야 돼. 전부 뭔 놈의 받아갖고 그날 개장과 동시에 던져야 돼. 이 고민을 하는 극이나 또 무슨 뭐 IPO 때 금액도 낮추고 발행 주식도 낮춰가면서 했다가 또 갑자기 한 달 사이 200%를 뛰는 결국 IPO 시장이 허당이란 얘기지 뭐. 적정 기업 가치를 갖다가 산정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 우리 톰 선생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이 IPO 기업 가치에 대해서. 화요일 날 그 잘 단색으로 단색 자료로 얼마나 강조를 하시면서 예 주의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입니다. 인기 없는 거는 그만큼 밸류가 낮아졌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유통시장에서 좀 예 보시면 우연찮게 그 카카오페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며칠 전에 그 알리바바 그 우리 둘이가 화가 좀 많아요. 아니 그거 이제 그래 빠진 날 화가 나가지고 자, 잠깐 화 내실 겁니다. 아니요 화 안 내. 그 화 안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예. 제가 인터넷이란 게 옛날처럼 다 축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그 상장 신고서 제출한 걸 봤어요. 상장 신고서 보면 우리가 밸류를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그걸 직접 안 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유튜버 그 이제 카페나 이런 데 정리된 네. 것들이 다 뜨니까 네. 봤는데 그런 걸 쫙 보면서 지금도 봐도 이해 안 가는 밸류. 그래도 그 밸류에서 나온 것들을, 한 30% 할인하셨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그때 한 2만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10만원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투자자들을 위해서 30% 할인해가지고 9만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2만원도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30% 할인을 왜 해야 되죠? 40% 할인하지. 아니 50% 과하게 하지 왜 30% 할인했어요? 화내시는 겁니까? 아니 화내요. 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들이 엄청나게 수요 예측으로 달려드셨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똑똑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밸류를 이해하셨고 이거라도 난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달려드셨을 거 아니에요. 참 어디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걸 좀 배우고 싶네요. 네. 그래요. 거기다가 요즘은 저희 연기금이
계속 사더라고요. 뭐를? 카페. 아, 그래요? 네. 삽니다. 네. 버럭 수장님 돈, 톰 수장님 돈, 제 돈. 사고 있습니다. 네. 뭐, 나 10년 뒤에는 좋겠죠? 저희 아들한테 물려줄 때는 좋겠죠? 그래야겠죠? 예, 투자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다 팔고, 개인 혼자 2조 6천억 샀습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월, 화, 수, 목, 금 이번 주에. 아니, 저 월요일 맞죠?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에 2조 6천억을 갖다가 개인 혼자 사고. 근데 2조를 전기전자 산 거잖아요. 2조 1천억을. 네. 아, 전기전자 아시죠? 시총의 1-3위. 네, 이쪽에 사고 있다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기관 쪽에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학 쪽 삽니다. 이게 요즘에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화학 쪽에서 뭘 사나 봤더니 첫째로는 뭐 OCI, 뭐 한화솔루션 이쪽, 예, 태양광 쪽인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보니까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거 완전히 그냥 범용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부산물까지 하고 쫙. 예. 아니 이 고유가 이걸 왜 살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뭐 나름 그 어디서 공부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이 뭐 똑똑한 분들이니까 사시겠지만, 근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러니까 리포트 보다 보니까 뭐 그 동안에 증설 이슈가 있었는데 증설을 완료해서 이 관련된 모멘텀 끝나서 오히려 뭐 부산물들이 낮아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낮아지면 원가는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낮아지는데 그럼 이익은 어디서 챙겨요? 제 말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들은 결국 이란산 원유, 우리나라가 특화된 게 이란산 원유가 이런 거 만들기 가장 좋으니까 이란산 원유 수입해다가 만들면 수입해야 하는 단가는 올라가고 자체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중 부담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물건 가격은 싸지면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얘네들? 거기다가 뭐 리오프닝의 수요 QE 확대 뭐 이런 것들 다 붙이는 거 보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이걸 주가도 보면은 그 이렇게 했다가 대한유가 같은 경우 쭉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그냥 미창석유나 급등도 하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재고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재고를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재고 효과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싸게 만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재고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있는데 IFRS로 바뀌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선입선출법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기업이 선택하도록 돼 있었는데 선입선출법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선입선출법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낮은 걸 갖다 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유가 꺾인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부담이 되죠.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유가가 딱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기 제 걸 갖다 쓰니까 원가가 낮아진 거지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 꺾어지게 되면 이거 쭉 내려가는 상태면 이걸 계속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은 이런 원자재가 주식들은 내려올 때는 엄청난 비용 부담이 되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부터 그러니까 이런 원가 피에 들어가는 코스트까지 다 계산하고 이런 것과 Q까지 계산하고 거기 유가까지 계산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 석유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뭐 유가가 올라서 정유유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버리는데 나도 상당한 의문이 있었어요. 글쎄. 그래서 결국에는 한 얘기가 그 와중에 환율도 오르는데. 그렇죠. 가장 웃긴 건 가스공사 때 제가 어떤 질문하셨는데 가스공사 가스값 올라가니까 가스공사 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가스값이 올라가면 가스공사는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글쎄요. 우리가 지금 가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가면 정부가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 원가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올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물가를 지금 못 올리게 지금 하는 기조인데. 아, 그건 좀 다릅니다. 아, 그건 다른 거예요? 예. 네. 발전 단가가 있어가지고 발전 쪽은 바로 올립니다. 발전 쪽은.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들어가는 이쪽이 더 많아가지고 한국가스공사는 실적 좋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공부 부족해. 그러니까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냥 속이 아픕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요. 근데 금융 쪽에서 금융업 쪽에서 약간 그러네. 외국인들이 파는 걸 갖다가 우리 국내에서 받아내고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기관 다 봤는데 보니까 오늘 저 수급 보다 보니까 은행주들 뭐 하나금융 이런 것들은 또 사더라고요. 누가요? 기관들이요. 기관들이. 더 웃긴 거는 어제 나오신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어제 증권사 중에서 그 D증권 있지 않습니까? 이경민 팀장 계신 거. 예, 이경민 팀장 계신 거. 그게 그쪽 쫙 올라 저 바닥에서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건 좀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기관들이 이틀째 매수 확 하면서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른 증권사보다 지배구조가 간단한데? 그래서 뭐 보다 보니까 배당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원래 거기 대주주가, 더, 대주주가 확실하니까. 네, 네. 더 빠지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10% 나올 정도로 됐어요. 배당 수익률이. 그거 보고 산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된 게 아닐까. 근데 네. 아까 차 소장님 설명한 것 중에 네. 왜 새 회계 기준에서는 그 재고 처리 기법을 선입 선출로만 한정을 했죠? 글쎄요. 그러니까 IFRS로 바뀌면서 몇 가지 이제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자유를 확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얘기해 보면 유동성 순으로 쫙 나래비로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없어졌어요. 기업이 그 순서는 자기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를 준다라고 해서 원래 현금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 요새는 대차대조표를 안 그러고 뭐라 그러더라 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고요. 그 옛날 용어로는 대차대조표 현금부터 해가지고 유동자산 유동 네. 현금 뭐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게 꼭 그 순서는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관리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 바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업의 자유를 맡겼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든지 비용을 어떤 것은 영업이익에 넣는 기업이 있고 영업의 손익으로 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걸 주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로 맡긴다라는 것은 물론 기업이 바꾸려면 주석에 남기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지만 동종업계끼리 평가할 때는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도 있어요. 선입선출법이라든지 아니 이번에 우리가 그 뭐 무슨 회사죠? 그 2차 이제 장비 회사 이번에 M&A 그 물건 내는 거 오늘 나왔었던 거 그 회사 같은 경우 시총이 한 8천억인데 영업권을 한 3천억 정도 받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옛날에 그 영업권이라는 것을 갖고 들어오면 영업권도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균등 상각을 해줬어요. 한 30년 정도. 근데 지금 IFRS에서는 균등 상각을 안 하게 바뀌었습니다. 영업권이 유지되는 한 상각할 필요가 없다. 영업권이 유지되는 한 그래서 영업권이 훼손이 되면 일시 상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을 내가 갖고 와가지고 3천억을 영업권을 주고 하면 30년 보통 상각하거든요. 그러면 3천억, 300억, 100억씩 이제 매달 떨어야 되는데 매년 떨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없어진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무적으로. 그러면 M&A 하기가 좀 쉬워지죠. 어차피 돈은 나가는 건 똑같은데 재무적으로 이거를 매년 100억씩 떨어야 한 달에 10억씩 떨어야 되는 고정비잖아요. 무조건 들어가는. 근데 그런 비용이 사라지니까 인수하는 쪽에서는 좀 가벼워지죠. 그런 것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옛날에 뭐 회계학 조금 공부하다가 회계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저 진짜 수학 싫어했거든요. 저도요. 수학 싫어하다 보니까 산수도 싫고 회계도 싫더라고. 적성이 안 맞더라고. 좀 보다 치웠는데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융통성이라 해야 되나 자율이라 해야 되나 유도리가 너무 많아. 저도 수학을 싫어서 문과로 왔고 어쩌다 경제학과로 오니까 경제수학을 1학년 1학기 때 그 전공 교양으로 하더라고요. 참 싫었겠다. 당연히 F를 맞았죠. 당연히 F를 맞았죠. 네. 그 2학년 이렇게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통과가 됐고 저희 때는 회계 수업이 전공 필수가 아니었어요. 전공 선택이었어요. 열심히 피해 다녔죠. 증권사 오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한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게 이게 유동성이 너무, 그러니까 유두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두리를 못 부릴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유두리를 부리는데 웬만한 것들은 큰 것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마사지가 들어가 보면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 찾는 거고,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슬라이드는 못 봤다. 그거 막 겹치는 거. 네. 마지막. 와 오늘은 거의 유명인들 쪽에 사네요. 뭐야. 네. 지금 겹치는 게 저거밖에 없네. 이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겹치는 게요. 오. 네. 방금 그냥, 짜장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지금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얘기죠. 막 나름대로. 예. 그런 상황에서 홀로 겹치는 리메이드가 왜 나왔을까. 뭐 이 의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4일짜리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네. 이게 보니까 저 밑에 있는 것도 있어서 겹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저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몇 개 있는데 네.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것과 하위권에 있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제가 끌어올려서 뭐 이거 같이 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게 겹치는 건 없다. 단 유메이즈 빼고 이게 6월 23일 날 미르 에미라 그 나오는데요. 네, 이 게임 요즘 보면은 게임주가 이상에도 불구하고 네. 단단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크래프트한 네. 예. 12월 달에 신작 나온다면서요? 12월인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왜 또 병이네. 뭐가요? 현대 라템 캐서튼이 또 크래프턴도 크래프턴 뭐 자꾸 액센트를 주셔. 나 요즘 본식 액센트. 그러면 남해 화학 해야 되나? 남해 화학 해야 되나? 뭐라고 하셨죠 방금? 불끈했습니다 방금요. 남해 텍. 저 안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위 얘기하세요. 위에. 만약에 오건영 부부장님이 이렇게 있었어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안 그랬죠. 우리가 네. 30분 동안 모니터링 했는데 네. 아 정말. 역시 격조 있는 방송과 진심으로 웃어주는 웃음. 아 여기서 많이. 그래서 크래프톤이.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특이한 게 이번에 크래프톤도 그렇고 저 엔씨소프트도 그렇고 그건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모바일 쪽이 아니라 이제 콘솔이라고 그러죠. 콘솔 쪽으로 먼저 내보냅니다. 이번에 나오는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니아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예. 혹시 버럭 소장님 에일리언 2 보셨나요? 그때는 엄청 젊으셨을 거예요. 아마 한창 잘 나가실 때 안 들으시는 거 보세요. 야, 이게 얘기 하나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금리 인상 같이 집중 안 해도 돼. 아, 그렇죠. 예. 얘기가 나오니까 듣고 있어. 듣나마나 뭐 할 텐데 뭐 이렇게. 근데 원래 사회자분들은 다 들어주시는데,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사에서 한걸 이제 퍼블리싱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매니아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다. 그리고 뭐 엔씨소프트도 지금 나오는 뭐 TL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유튜브 공개할 때마다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버티고 돌아갈 건지 아닐지 이게 아마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불러일으켜서 가는 게 이제 위메이드가 첫일 것 같거든요. 예, 예. 잘 됐으면 좋겠죠.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로 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미르 시리즈에 대해서 게임 자체는 그렇게 썩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 최애 게임이 뭐예요? 아 요즘요? 예. 요즘 이렇게 하도 짜증이 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냥 쓱 손이 가는 게 네. 아, 장수 재미없는데 그냥 악마나 잡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난 그게 요즘 궁금해진 게 뭐냐면 네. 게임이 우리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한정돼 있다라고 보면 게임이 계속 나오잖아요. 게임이 그럼 게임 수가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NC소프트 시대라고 한다라면 전 게임을 잘 뭐 몇몇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보면 게임이 넓어지게 되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래도 나는 영원히 이 게임만 하겠다, 스타크래프트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나는 신작 게임이 나올 때마다 신작 게임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점점 그러니까 저는 그러죠. 이게 쫙 퍼져나가면서 머무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이 신작 게임이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 게임 업종이 갖고 있는 어떤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파이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언제 저 그냥 혼자 생각이 이상합니다. 소장님을 게임계로 한번 끌어들여봐야 되겠네요. 1년 뒤에는 네. 먹을 거 얘기하는 거 말고 네. 게임을 비하면서 막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난 아까 관철동 11-11 여기 내일 꼭 가봐야 돼요. 그 전에 탱크보이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못 먹어봤습니다. 그거는 동네 그냥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다 있으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그렇다면 저기 저 슬라이드에서도 특별한 뭐 메시지는 없네. 메시지는 딱 그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도주는 있습니다. 주도주? 네. 뭐죠? 지금? 카카오페이 샀네 기관. 이게 잡히는 거 보면은 만약에 100억을 샀다. 연기금이 90억 삽니다. 카뱅도 사고 카카오 게임즈도 사고. 네. 우리 카카오 사랑. 네. 이러고 보니까 카카오페이 이번에 악재 나오기 전에는 진짜 바닥 찍고 쫙 돌아가는
차트로 나왔어요. 차트는 이뻤는데. 네. 다 저 뭐 있냐. 1분기 적자인데 그랬는데 뭐 그 다양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확 맞으니까 또 차트가 이쁜데 한 사람들 다 조용하죠 지금. 이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도는 정유. 정유. 아유 근데 기침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예. 괜찮으신 거죠? 네, 물 드릴까요? 네. 정유. 네. 정유. 정유. 가스. 거기다가 화학 제품들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아,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는데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지만 뭐 신재생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쪽이죠, 이쪽이 다. 거기다가 조선. 조선도 이제 강하진 않지만은 그 관련돼서 뭐 피팅 밸브 이런 쪽이 다 또 이 플랜트 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 석유화학 쪽으로 들어가면 그 보니까 거기서도 살아있는 종목들 뭐 다 한국화본 뭐 이런 것부터 다 LNG 쪽이죠. 이거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방산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왜 두 분은 로봇은 좀처럼 언급 안 하시네? 차 소장님도 그렇고. 뭐 총리께서 법을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 강남에서 로봇과 같이 산책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로봇한테 네. 어깨빵 당합니다. 이제 뻑 이런 거 당하고. 하신다고 하니 뭐 지켜봐야죠. 근데 로봇이. 뭐 하실 네. 말씀이 있구나. 많죠. 예. 그 보면은 그러니까 뭐 로봇 스타 그러니까 스타일 나오는 이제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1분기 때 막 흑자 전환하는 종목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확인돼서 처음에 아 이거 태바준 줄 알고 갔다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흑자 전환하는 종목들도 나오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돌아가면서 그때 다 얘기가 나온 게 우리 이런 것도 사업한다. 뭐 집어넣고 뭐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탈락한 종목들은 또 아직까지 저 밑으로 가는 종목들도 왔고요. 그래서 이게 로봇자 들어갔다고 로봇주로 봐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 로봇이 이제 삼성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뭐 LG가 어떤 식으로. 예. 근데 가이드는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로봇이 제가 보기에는 예. 오히려 오늘 나왔던 뉴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죠? 현대 기아차가 네. 이제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4 가지고 강남 서초구 쪽에서 그 택시가 이제 운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 없는 거예요? 있는 레벨, 겁니다. 레벨 4는 있습니다. 네. 택시 기사가 있긴 있는데 옆자리 앉습니다. 네. 옆자리 앉습니다. 만일을 사태를 대비해서 앉아서 본인 카톡하고 있죠. 아 핸들 잡고 운전을 하는 게 운전을 레벨 5가 있어요. 됐을 때 안,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도 안 타는 거고요. 레벨 4까지는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도 로봇 개념이죠. 네. 네. 나중에 이제 로봇도 이제 가게 되면 자율주행할 거 아닙니까 혼자서. 네. 예. 네, 근데 알아서 판단하고 보고하면서 네. 그러면 이 자율주행 개념을 확대시켜가면서 로봇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그 한 명도 인건비 들 거 아니야. 그 운전석에 앉아가고 자율주행 맡겨놓고 뭐 게임을 하든 뭐 영화를 보든 음악을 듣든. 그렇죠. 비상 상황을 하다 보니까 뭐 전방은 주시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앉아는 있는데 인건비는 그러니까 초기는 인건비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는 네. 거죠. 근데 이게 과정이니까 확인돼서 그다음 레벨 5로 가기 전까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인건비는 감소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자율주행 차가 간다고 해서 자율주행 차가 완벽하게 돼서 모든 걸 다 인식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게 교통 체계라고 하는데 네. CTS라고 하는 교통 체계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왜 그럼 강남 서초구만 합니까? 그 한정돼 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 이게 자율주행과 위성과 이 체계 시스템을 딱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게 자율주행의 가장 큰 효율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서 그러면은 저기 뭐야 한강 다리 건너서 저 용산이나 영등포로 못 넘어온다고.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상암에서 하던 거를 그쪽으로 네, 옮기는 거죠. 이제 네. 조금 번화가라. 그리고 강남이 좋은 게 이게 그 강북하고 다른 게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네, 사각형. 상암과 똑같이 이제 사각형이니까 그게 좋은 거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 저는 여기 덧붙여서 로봇 얘기도 그렇지만 삼성전기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삼성전기. 아, 전기. 공시 나왔어요. 공시했잖아요. 그건 사실이고 네. 나왔는데 저는 뭐가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제 발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제 발단이
모 언론에서 단독 보도라고 해가지고 네. 삼성전기가 테슬라와 계약을 맺을 것,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건 이제 트럭. 테슬라 트럭.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도리를 쳤다는 그 뭐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게 될 것이다라는 네. 기사가 떴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언론들이 또 나타낸 것은 테슬라 트럭, 그 아직 트럭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테슬라 트럭이 2,500만 원 계약금 주고 언제 줄지도 계약서에 안 써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 좀 파급력이 약했는지 다른 언론사가 베낄 때는 테슬라의 모든 모델이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좀 지나니까 뺏기면 그냥 뺏기지. 그거다 또 모든 차종이 다 들어간다고. 아직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좀 지나니까 3조에서 4조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점점 구체화된 거죠. 점점 구체화돼서 이제 결론은 벌써 설치돼서 출시됐더라. 아니요. 그래서 옵트론텍은 사학과 들어가 버렸고요. 카메라 모델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주요 공식이 저녁 늦게 들어갔고 그 삼성전기는 주요 공식 결과 저녁 늦게 나온 게 그쪽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 단계에 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은 했어요. 인정은 했는데 저는 그 기자분들에게 여쭈고 싶고요. 3-4조라는 게 뭐 그랬으면 좋죠. 근데 3-4조를 5년 동안 납품한다. 6년 동안 납품한다 그러면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는 없죠. 삼성전자 분기가 한 3조 정도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매출을 한꺼번에 밀어낸다라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6년 동안, 5년 동안 납품한다고 하면 뭐 중요한 뉴스이긴 해요. 뉴스이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확인하고 쓰셨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 테슬라 대표고 내가 삼성전자 대표, 우리 자 협의하고 있는데 기자가 들어왔어. 할 거야. 우리 3조 할 거예요. 여러분 쓰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걸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기자 어디 한 잔 받아 묻나? 근데 추정은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지금 현존하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자동차를 딱 봐서 계산해서 네. 카메라 12대 들어갑니다. 12. 그러니까 한 대가 12대.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전장용으로 들어간 게 3.0입니다. 예. 이번에는 테슬라로 들어간 게 4.0이래요. 500만 원소. 화소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단가가 그거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 올라간 금액에 곱하기 12개 곱하기 평소 테슬라 이제 전부들 들어가는 거 이거 곱하기 Q 이걸 다 합치니까 뭐 그 정도 됐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삼성전기가 확인을 해줄 수가 없죠. 그 기사가 맞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러면은 뭐 이 계약과 그러면 모든 카메라 모듈 단가 노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소장님 얘기처럼 뭐 그냥 기자분들도 그냥 그렇게 해서 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저희가 하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애플카 뭐 이러면서 그 신문사거든요. 그러면서 뭐 LG전자 막 상한가 갖고 작년에 예, 그런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저는 일단 못 믿겠다였고요. 근데 거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카메라 모듈이 전장 쪽이라고 해서 예전에 스마트폰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비싸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 해서 이 단가나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좀 보면은 그 이번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 모 종목들은 네. 손떨림 보정 장치라고 하는 OIS 이런 것들. 손떨림 보정 장치. 예, 액추에이터. 들어가면 그 안에 작은 이런 부품들. 이게 상한가 들어갈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그거 모르는 거나. 네. 윤활유 이거 그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윤활유 무슨 뭐 아까 뭐 이런 기나. 매매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요. 뭐 액추에이터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액추에이터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내가 안 샀으니까 왜 오른지 모르겠고 내가 산 윤활유는 분명히 좋다고 산데 왜 안 오르냐 지금 그 얘기예요. 맥은 실질적으로 액추에이터는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면 올라가지 못 따라갔으면 액추에이터를 따라갔었어야지 그 뉴스에. 근데 지금 근데 왜 샀으니까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윤활유는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거네. 아이고, 벌 때리네. 옵트론텍, 캠시스 이런 게 왜 그냥 시장이 맞겠죠. 네, 저는 그냥 호가 뭐 100주 들어왔네 이거 보면서 저걸 사파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런 건 진짜 화가 나요. 물론 이제 팩트 체크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부 기자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팩트 체크 안 하고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그분들을 믿고 신뢰를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매에 참여하셨는데 그 부품은 누가 감당하죠? 결국 순진한 분들이 감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CPI가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제가 뭐 오늘 차트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HTS나 이런 데서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아닌 말로 삼성전자. 네. 지난주는 뭐 SK 하이닉스를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딴 거 없이 2020년 3월 저점에서 최근 그 고점까지 해갖고 쭉 해갖고 피보나치 한 펼쳐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딱 지금 여기라. 피보나치 저기 그 뭐야 코로나 오기 전에 고점 네. 여기까지 온 거에다가 코로나 시국에 돈질로 끌어올렸던 저 상승폭에 다 왔네요. 61.8%라고. 네. 그게 지금 이제 63,200원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 즉 코로나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훅 빠지기 전에 그 고점까지 벌써 다 밀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 일감은 뭐냐 하면은 됐다 마 코로나 버블은 여기서 끝내자. 어? 전에 그거가 그거 아니요? 코스피 지수도 어머, 어머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 회사를 했던 게 그 자이언트 스텝 아니야? 네. 어? 자스요. 그러니까 저 김 대표가 이제 한방지시당에 전화를 했더니만도 옆에 직원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 어머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 회사를 했던 그렇게 경박스럽게는 안 했습니다. 아, 네. 그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차트 펼쳐보면은 그냥 이랬다가 원위치야. 그러면 아닌 말로 삼성전자도 코로나 충격 오기 전에 고점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 끌어올린 거에 개별 종목이 하지만 그래도 61.8% 가는 놈까지 왔고 엔비디아도 그까지 왔고 뭐 어머 우리 회사가 하는 데는 그냥 원위치했고 이쯤 됐으면 이제 용서 좀 해주지 이제 좀 덜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사요 삼성전자 매수 사라겠지 이게 잘한 건지 팔란 네 아니 근데 용서를 해주려도 일단은 조금 그래 용서해줄게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아, 저는 그러니까 요 지수대가 아까 삼성전자 말씀하셨던 거랑 코스피도 보세요. 코스피도? 네, 딱 고지점입니다. 딱 고지점이야.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 그냥 코로나 삼성전자가 고지점이니까 코스피도 고지점이죠. 똑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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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얘기가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변인.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코스피가 간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나머지가 또 선순환을 위해서 돌아가겠죠. 코스피를 누가 살까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버블을 일으킬 때는 버블을 일으키는 거에 저항이 하나도 없었죠. 편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왔으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한다면 층층이 벽이죠. 이걸 뚫어주려면 그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죠.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그들이 안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올라올 때마다 내가 원금만 하면 팔 거야 라는 것을 받아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내줄 수 있는 정도의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엄청난 유동성이 다시 풀려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다 수급이 안 들어와도 우리가 이걸 사야 될 정도로 우리를 흥분시킬 수 있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도 좀 뭐 좀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고 질문도 질문답게 하려고 이것저것 주식 관련한 유튜브 이렇게 올라오는 족족 이렇게 특히 그 썸네일 섹션 그 한번 들어가 보고 하면은 그 대목이 나는 그냥 끄고 나와버려. 다들 뭐 자신은 없는지 이제 한 몇 년 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어져 그것 때 이제는 뭐 3천 얘기하는 선수 없어 보니까 저 고작 해야 2,800이야. 뭐 그래 되고 뭐 2,600 밑으로 가도 뭐 급락은 없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래도 이런 장이 먹을 건 더 많습니다 하는 거 보면 또 제리 생각나도만 또 이런 박스권 같이 갖고 이 와리가리 하는 얘기 또 먹을 건 많대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부터는 정 철저하게 실적 좋은 종목으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그냥 끄고 나와. 그놈의 실적 타령 그만들 하시라고 대한민국 증시에서 실적 갖고 당한 네. 남의 택 그럼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면 되죠. 근데 그런 종목이 뭐죠?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실적이 좋다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확장세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부터 분기 실적 가지고 해서 보니까 하나 놓친 것 중에 하나가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번에 뭐 택 시리즈 택택택 예 얘네들 택 시리즈 예 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피곤할 때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면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처럼
2분기에도 뭐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2분기 뭐 가진 악재 다 있을 거고 다 반영됐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에 맞는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것도 뭐 선반영 아니면 예상한 대로 실적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 다시 위치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그냥 또 그냥 주춤거리 또 빠질 것이냐? 뭐 가진 악재 다 나왔 뭐 별 공매도부터 뭐 다 날립니다. 하여튼간 지금 뭐 저 진짜 짜증나는 거는 이번에 코스피 편입 200 편입되고 코스닥 150 편입되는 것들 종목들 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오늘 와 딱 편입돼 150 들어가면 패시브지 않습니까? 어 들어와 코스닥 150은 처음이지. 와 오늘 보니까 매수기 시작하는 거. 네? 공매도? 와 오늘 나오는 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매도? 예. 네. 어. 아무 얘기도 없어요. 뉴스도 없고. 아니, 그, 그 표현이 왜 이렇게 재밌지? 어디가 처음? 어,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표현이 뭐, 있구나. 별거 다 차용했습니다. 어, 어, 내가 예. 처음이지. 아, 네. 어, 어. 뭐 아우 매서 오늘 보니까 다 무슨 시작부터 한 3% 다 하락해서 시작하더라고요. 싱싱하거든요 공매대리. 와 예, 이거 보고 깨끗한 눈 지점에 왔다고 보증막 쓰라 했던 네,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박스피가 움직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수가 불안하니까 박스피로 움직인다라는 뇌피셜을 만들어내기 쉽죠. 박스피가 되면 그 박스를 매매, 그 이용하면 매매하기 쉽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오해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김민수 대표가 처음에 얘기를 꺼낸 그 전문가들 분들 보면 이 박스피일 때는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피에 갇힌 상태에서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일단 중요한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 두 번째는 종목들이 중요한 그 대장주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지금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차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쭉 그냥 쫙 고원에서 그냥 쫙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이걸 갖고 매매한다. 이걸 갖고 박스 저점에 오면 2600에 사서 2750에 판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쭉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우주항공 테마들 쭉쭉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뭐 이런 트리거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 개별 종목 단에서를 발견하기 어렵다 보니까 실적 좋은 걸 갖고 접근, 그러니까 매매가 움직이는 걸 갖고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이지만 실적을 여기서 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실적을 보라라는 건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두 번째 아까 분이 얘기한 것처럼 가치가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내가 담아두고 몇 년 묵혀두겠다. 이런 관점이면 저는 좀 받아들,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실적 좋은 걸 갖고 박스권 매매를 해라? 그거는 저는 물론 그분과 좀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네요. 아니, 저의 핵심은 명석이 전문가라고 해서 하는 쓰는 레파토리가 많은 게 있다고요. 실적 좋은 저가, 실적 좋은 저가의 주식을 사세요. 참 무책임한 얘기야. 그걸 보고 본 전문가가 또 똑같이 합니다. 할 얘기가 없거든요 요즘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예. 아유. 아. 어느 분이 오늘 이진우 소장 힘이 넘친다 하셨는데 힘 넘칠 건 없습니다. 힘 넘칠 건 없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저 확실히 저 아내랑 그래도 틈만 나면 이렇게 드라이브를 다녔는데 주유소 가서 이렇게 기름 넣다 보면은 그냥 동네 둘레길만 다니게 돼요. 나 차 두시고요? 아, 기름값 보면은. 아, 혹시 경유차 하십니까? 그 뭐 경유차는 아닌데 아, 경유차 같아서만 더 미어 터지겠지 가슴이. 그렇죠. 경유차는 뭐 진짜 심리적으로 더. 그래 한번 가면은 그거 가서 하다못해 그래도 한 사람에 한 2만 원 가까이 밥이라도 한번 먹고 오거든요. 어디 그렇죠. 바깥에 예, 나갔다 오면은. 예, 그러면 그 가던 집에 매출 줄죠. 인플레가 이런 무섭더라고. 무섭죠. 그 겁이 나서 그러고 일단 쓰기가 싫어. 겁이 나서 쓰기가 싫고.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 본 기사랑 지금 소장님 말씀과 이제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단 이 상태에서 소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들어가시는 거죠. 네. 과연 내가 이게 꼭 필수 소비냐? 네. 근데 뭐 안 쓰도 될 수 있는 건 안 쓰게 안 되더라고. 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점심 시간인데 갈비탕을 먹는데 야, 15,000원이야? 근데 먹어야지 어쩔 수 없죠. 점심을 한 끼 때우려면. 근데 지금 싼 걸 찾게 된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15,000원이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요즘 2030 세대들이 골프에 그렇게 골프에 광이 붙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1인당 한 50만원. 근데 요즘은 2030 세대 전용 그 명품 골프웨어 렌트샵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경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사진 찍어 갖고 올려야 되니까. 렌트샷. 예.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 안 하고 사진만 찍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하면서 한쪽엔 극단적인 과소비. 오마카세라는 거 아시죠? 오마카세. 오마카세. 뭐죠? 오마카세라는 게 이제 그 초밥집에 가서 오마카세가 내가 이 주인장한테 나의 이 식사를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일본어에 그러면 네. 이제 그 정해진 메뉴가 아니라 예. 초밥에서 이제 그 딱 그 주인이 이렇게 해주는 대로 먹는 게 오마카세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한 1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2030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예약을 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그 2030 세대들이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 꼰대라고 얘기할 거지만 골프장에 가면은 드라이버 샷 잘 맞고 퍼팅 잘하고 공을 잘 쳐야지. 무슨 그래서 광고도 보면 피트발 까고 앉아서 무슨 옛날처럼 아이언 선전하고 무슨 뭐 드라이버 골프 용품 선전하는 게 아니고 옷발 옷 선전하고 있더만 죄다 허세지. 그 중요한 거는 네. 골프를 네. 게임으로 하세요. 아주 단순. 반대세. 나 거긴 반대세. 아니 저는 골프를 게임으로 배웠습니다. 방야 이러면서 아유, 게임으로 축구하고 있는 애들 보고 있으면 어린 애들 보고 있으면 진짜 그거 해요. 피파 모바일 왜 괜찮아 예. 그래 흙을 밟아야지. 어쨌거나 힘날 일이 힘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 돌아서 먹을 건 저녁까지 그 해갖고 땀을 쫙 빼고 입안하고 왔네. 면역 공방에서 땀 한번 쫙 뺐더니 막 확실히 좀 낫네. 아 예. 아유. 결국에는 차도 이렇게 좀 돌리시면서 유난리도 좀 넣어주세요. 유난리도 저 오버했어요? 미창석유 극도열을 위해서 유난리도 좀 갈아주시고요. 불스 원샷도 유난리 쪽인가? 뭐 그 찌꺼기 이제 그게 다 알았어. 네. 불스 원샷은 유난리. 그러면 내가 하나 넣어줄게. 그럼 하나 넣어줄 테니까. 그건 유난리는 아니에요. 저기 아니고 화요일 날 탱크보이나 하나 사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막 좀 있으면 CPI 나오겠네요. 아유. 이 내용도 없는 이걸 갖다 우리 5천 명 넘게 지금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은 좀 준비 좀 합시다. 들을 얘기 많은데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네. 뭐 논할 게 없네. 장이 보니까 뭐 그러니까 요즘은 딱 그래요. 종목을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정도면 좀 많이 내려왔는데라고 생각해서 이게 마음은 동하는데. 손이 안 나갑니다. 예, 사서 저 화면 잠깐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의문점을 나타내고 싶은 게 네. 기관 순매수 보면 카카오페이, 안랩, 카뱅, HLB를 왜 샀을까? 제 개인적으로 SD 바이오센서까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기관이니까. 아니 왜 여기 예. 노터스 같은 거 안 사죠? 이런 좋은 종목을 안 사죠? 그래도 우리 차 소장님 말 맞다나 착시는 안 일으키네. 눈은 안 빛나 보네 그래도. 자 그래요. 우리 이 주간 전망대 때는 보면은 우리 또 낯익고 정든 아이디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러네요. 예. 우리 또 김민수 대표께서는 월화수목 금을 갖다가 책임지셔야 되니까 주말에 게임 그만하시고 건강 좀 챙기셔. 제 게임만 하는 줄 아시죠? 네, 저 테니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